자, 여러분, 제가 언제나 이렇게 캐스트 영상을 올릴 때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자, 강의를 20년 동안 해오면서 우리 분명히 학생들은 열심히 하는데 인강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성적은 오르기는커녕 더 성적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고3들은 아직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것이고, 거짓말처럼 들릴 겁니다. 여러분, N수생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영원히 3등급이거나 3등급 이하일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 아니죠. 분명히 여러분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3등급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바로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목표는 이제 3등급 이하든 5등급 이하든 이 친구들을 1등급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 올해 9등급 친구가 1등급 갔다고 제가 수업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 전화 통화 해봤더니 평상시에는 4등급 정도는 맞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문제를 끝까지 풀지도 못하고 마킹도 떨려서 제대로 못해서 결국 9등급이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 실력이 9등급은 아니었지만 국어라는 건 이렇게 많은 긴장감을 주고 떨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3등급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3등급은 정말 못한 점수는 아니에요. 잘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점수입니다. 오늘 제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3등급의 벽을 깨고 여러분도 1등급으로 갈수 있는지 그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여러분들의 잘못된 습관이 여러분의 것에 해당한다면 그것들을 고쳐 나간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1등으로 갈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요인 한번 볼게요. 우리는 3시간 내내 고개 숙이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자, 학원 현장 강의 또는 인강을 3시간 듣는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강의를 들으면서 열심히 고개 숙여서 받아 적기에 급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수동적인 공부를 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3등급을 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잘못된 공부인가? 수능의 본질은 여러분이 처음 보는 지문을, 처음 보는 작품을, 처음 보는 문법의 사례를 스스로 분석해서 답을 찾기를 원하는 능동적, 응용력, 분석력을 물어보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인강을 들으면서 내내, 3시간 내내, 현강을 들으면서 3시간 내내 받아 적고만 오고 계시진 않지 않은가요? 여러분들은 체인 오브 소울 같은 경우는 현장 수업이든 인강이든 처음에는 조금 원리를 받아 적을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거의 받아 적는 친구는 없습니다. 왜? 이 작품이, 이 지문이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니 뭐가 나오든 풀수 있다라는 거. 체인호는 왜 저렇게 해석을 하지? 어떻게 해석을 한 거지? 왜 그렇게 해석한 거지? 라는 것을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계속 우리 공부하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뭐가 나오든 풀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지금 3시간 내내 고개 숙여 받아 적는 수업을 하고 있다면 일일이 뜻풀이를 받아줬고 있다면 하나하나 뜻풀이 잘하는 거에 열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3등급의 벽을 넘지는 못할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냥 자료만 많이 읽는다. 이 말은 전제가 선생님들이 자료를 많이 나눠줬을 때그 자료에서 여러분들은 나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제가 20년 강의를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에서 시험이 나오지는 않아요. 문학이라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리된 내용들이 아닌 복이라는 출제진들이 형성 쓴그 논리 구조 속에서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보면 볼수록 정답을 스스로, 보기를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힘, 보기와 선택지의 연관성을 짓는 힘, 그 두 가지를 토대로 스스로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지는 겁니다. 비문학 역시도 과학이 나오면 모의고사에 특정한 물리지문이 나오면 그 지식을 선생님들은 설명하기 바쁩니다. 그 자료를 나눠줍니다. 뒷북치고 있네요. 수능에는 그 내용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자료만 많이 읽고 있다면 역시 3등급의 벽을 넘지는 못할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혼자서 문학을 해석할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문학은 동일한 작품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작품이 나와도 지문, 소설이라면 지문의 페이지가 다를 것이고 주어지는 보기가 달라지므로 선택지도 달라집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내가 혼자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익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내용들을 정리 암기하려고 합니다. 정리 암기를 물어보는 건 내신 시험이고 바로 엄마 아빠가 시험 본 학력고사입니다. 지금의 수능은 암기를 묻지 않는 시험이라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학을 지금 혼자서 기준을 잡고 해석하는 힘을 키우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역시 3등급의 벽을 넘지는 못할 겁니다. 4. 우리는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눈이 말합니다. 그 친구는 강남에 살지 않습니다. 지금 패스 시대에 여러분은 충분히 선생님들의 모든 강의를 비교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진정 친구가 추천하는 강의보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논리적이고 암기 중심이 아니고 여러분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강의라면 그게 여러분을 위한 도움이 되는 강의일 겁니다. 제가 첫 번째 말했죠. 국어 인강을 들으면 들을수록 학원을 다니면 다닐수록 왜 성적은 더 떨어질까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습니다. 국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성적이 오르지 않는 과목으로 인식되어 있죠. 아닙니다. 충분히 오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한테 맞는 선생님을 찾는다면 그 맞는 선생님의 기준은 수능의 본질에 맞는 강의를 하는 선생님이야 되겠죠. 커뮤니티를 보고 아이들의 추천을 듣고 따라가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하시고 수능의 본질에 맞는 그 강의를 찾는데 분명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올바른 방법으로 분명히 공부를 함으로써 3등급의 벽을 넘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많이 푼다. 양측이죠. 많이 푼다라는 말은 우리가 나쁜 건 아닌데 어떻게 푸는지 모른 채 문학으로 말한다면 보기라는 기준과 선택지에서 기준을 잡아서 혼자 해석하는 힘이 있다면 그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많이 푼다면 좋습니다. 비문학, 내가 서론을 보고 첫 문장을 보고도 어떻게 글이 전개되는지 글을 문장 한 문장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서 정말 필요한 문장 아닌 문장을 스스로 선별해내고 있는지 앞단락과 뒷단락의 관계, 핵심 문장끼리의 관계성을 보면서 읽을 수 있는지 등을 연습한 상태에서 많이 읽는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것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구조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과학은 이렇게 쓰여지네,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네 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한 지문을 여러 번 반복하십시오. 많은 지문을 아무 생각 없이 읽어서 그 지문이 나올 거고 또 많이 읽으면 자연스럽게 읽기 능력이 올라갈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자, 분명히 한 지문을 여러 번 읽을 때 효과가 있고 두세 번 읽으면서 내가 차이가 느껴져야 되고 분명히 뭐 문장의 밑줄이 점점 줄어들면서 전체 글을 몇 개의 문장으로 압축 정리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수능날 좋은 점수 3등급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실제로 한 문장 한 문장에 매달리고 많이만 읽은 친구들은 읽고 나서 머리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비문학은 문장의 의미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문장 안에 관계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문제를 풀지 못한다. 자, 1등급도 이제 뭡니까? 88점, 2등급 82점이라면 이거는 지문을 두 지문 통째로 날리면 2등급이고 한 지문을 통째로 날리면 1등급. 이 말의 방증은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은 80분 안에 45문제를 못 푼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한테 영역에 상관없이 글을 빠르게 읽을 수 있는 훈련,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능력 향상이 필요한 것이죠. 작품에 대한 내용, 지문에 대한 내용, 자료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논리적으로 읽는 연습을 통해서 문학의 보기도 빨리 읽을 수 있고 비문학도 서론을 보고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만이 3등급의 벽을 깨고 여러분들도 1등급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